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중국 선전에서는 화웨이 애널리스트 서밋이 열렸는데요. 거기에서도 반도체 관련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에릭 쉬 화웨이 순환 회장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전 세계 반도체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Unwarranted, 이제 부당하다라는 뜻이죠. 부당한 US sanctions, 미국의 제재가 화웨이와 다른 기업들에게 이러한 제재가 있었고 이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공급 부족이 초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화웨이도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조금 비난하는 듯한 또 책망하는 듯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 앵커님과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가 네. 오늘 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네, 엔비디아도 네. 오늘 뭐 지금 막 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뭐 화웨이 쪽에서도 이 반도체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게 미국 때문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제재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네. 요번에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요. 수요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에 관해서 미리 이제 반도체는 6개월 전에 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 경제 회복이 빠르고 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날지 모르고 차량용 반도체를 굉장히 적게 이 뭐 수주를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쇼테지가 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메끌라니까 다른 라인을 전용을 하고 등등의 이게 엉긴 거거든요. 네네. 따라서 뭐 미국의 부당한 제재 화해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면은 모여서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이 훨씬 더 네. 낫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만들 생각을 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다음 셀럽에 또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뉘앙스를 인수를 했죠. 여기에 대한 CEO의 발언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8시간 전에 트위터에 올린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먼저 AI 기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긴급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면서 약간의 힌트를 줬습니다. 또 다음 발언 보실게요. 자신의 트위터에 뉘앙스 회사를 태그를 하면서요. 우리는 AI 솔루션을 전문가의 손에 맡겨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네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뉘앙스의 인수 합병,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가 되는데요. 고문님 역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고문님. 뉘앙스인데 이게 네. 이 애플의 시리를 그렇죠. 만들 때 함께 협업을 했던 회사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근데 사티아 나델라의 이제 CEO의 원래 전공 분야가 클라우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제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AI거든요. 뭐 방대한 양의 이 데이터를 어떻게 소화를 시키냐 AI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의료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의료 분야에서는 이제 의료 진단 보조 기구로 쓰이면서 네네. 지금 현재 오진율이 26%에서 31%인데 이게 2에서 5%로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보조 기구거든요. 특히 이제 영상 의학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장족의 발전을 했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아, 역시 이거를 의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AI가 딥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자료 그냥 던지는 것보다 의사들이 정제된 자료를 놓으니까 더 좋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클라우드의 전문가 입장에서 본 AI의 지금 애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지금 많은 거죠. 특히 이제 헬스케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곧 막 녹아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전문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AI를 쓸 건가 이거 진짜로 대박나는 아이템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결국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뉘앙스를 인수했는데 우리 기업들에게도 좀 힌트가 될 수 있고 또 투자에도 힌트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이야기 체크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정 캐스터 마지막 셀럽 누구죠?
네, 마지막 셀럽은 도미노 피자와 협업해서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에 성공한 뉴로의 CEO입니다. 도미노 피자가 이 뉴로의 R2라는 자동차로 배달을 시작했는데요. 무인 배달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뉴로의 공동 창업자 데이브 퍼거슨이 CN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도미노 CEO와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This is a new normal, 뉴노멀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배달 문화의 시장 침투, 마켓 페네트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어서 다음 발언도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자신이 있다. 코로나 이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도 back to normal, hopefully 바라건대 우리는 계속해서 elevated level, 더 진전된 수준의 배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뉴로에서 개발한 전기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또 사진을 제가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역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배달을 하는 이 도미노와 뉴로의 협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진짜 실제로 이런 날들이 이제 찾아오네요. 그렇죠. 찾아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미국에서는 통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합니다. 아, 그런가요?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을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운전하는 거 저는 뭐 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집 앞에 딱 도착하면요. 문자로 여는 그 번호가 와요. 그럼 그걸 누르면 이게 뚜껑이 열리면서 착 갖고 가는데. 근데 그 마지막 집 앞까지 왔지만 내가 쓰고 있는 아파트나 문 앞까지 가는 라스트 몇 미터 이거 커버하는 것이 사실은 더 훌륭한 그러네요. 기술이고요.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예.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하여튼 이제 우리가 평생 6만 시간 이상을 쇼핑하거나 이 딜리버리 가거든요. 그것을 아껴주는 부분들이니까 점점 더 가지만 특성이 있게 맞춰주는 배달. 근데 너무 비싸요, 지금. 그쵸. 이거 5불 얼마, 6불 정도를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가 이런 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몇 미터를 커버하는 기술, 이것이 이 계에서는 마지막 승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뭐 쇼핑과 배송, 배달 이런 거에서는 뭐 다른 나라에 뭐 못지않게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과연 현대차가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낼 수 있을지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호 군과 함께 이지공인 그리고 셀러몬 마레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재밌는 이야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